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이규석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라이브로사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적인 라이브로사 기능들을 실습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우선 라이브로사가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설명을 한 후에 라이브로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본 다음 소개한 기능들을 실습해보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로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앱 같은 파이썬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실습 환경 설정 방법입니다. 구글 콜앱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구글 콜앱은 보이는 링크로 접속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주피터 노트북은 보이는 링크로 접속해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발 환경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강의의 주 내용은 아니기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사 라이브러리가 무슨 라이브러리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브로사는 파이썬에서 오디오와 음악, 신호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디오와 음악 데이터를 로드하고, 분석하고, 변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운드 관련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이브로사는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먼저 오디오 파일을 로드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WAV, MP3, OGG 등 다양한 오디오 형식을 처리할 수 있어서 오디오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신호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 내역을 시각화하여 음악 분류나 음악 장르 분류와 같은 작업에 유용합니다. 라이브로사는 템포를 추출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음악에서의 템포 추출은 리듬 분석이나 비트 트래킹에 활용됩니다. 또한 음악에서 멜로디 추출이나 화음 분석 등 특정 기능을 추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신호 처리도 라이브로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신호를 필터링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잡음 제거나 스펙트럼 평활화, 샤프닝 등 다양한 신호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로사는 오디오 재생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오디오 신호를 들어보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라이브로사.로드는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을 수행하고 라이브로사.stft, 라이브로사.picture.mfcc, 라이브로사.bit. 비트 트랙은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분석해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이브로사다 디스플레이 웨이브 플롯과 아니 웨이브 쇼와 라이브로사다 디스플레이 스펙 쇼는 특징과 같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디오 분석의 시작은 우선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로드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라이브로사다 로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한 파라미터들만 골라서 설명해 보자면, 패스는 이제 오디오 파일의 위치입니다. SR은 샘플링 레이트로 초당 얼마만큼의 샘플링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기본값은 22,05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노는 신호를 모노로 변환할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노가 의미하는 것은 이어폰으로는 좌우 같이 채널을 따로 쓰지 않고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프셋은 오디오 파일을 어느 시점부터 샘플링하는지 정하는 것이고, 듀레이션은 오프셋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샘플링하는지 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프셋은 시작 지점을 정하는 파라미터, 듀레이션은 이제 시작 지점부터 얼마 동안 길이를 샘플링할 건지 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네, 저는 구글 콜앱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로사를 인스톨해 줍니다. pip install 라이브로사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다운받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 다운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임포트를 해줍니다. 임포트 라이브로사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함께 임포트해 줍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할 파일은 저는 이제 음악 파일을 하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SR은 샘플링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기본인 22,05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WAV 파일로 진행을 하였지만 MP3나 OGG 등 다양한 형태의 파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Y와 SR을 한 번씩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샘플링 레이트는 22,050으로 나오고 Y의 타입은 이제 numpy.nd array 타입으로 나옵니다. 이제 길이가 533만 8,369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제 지금 제가 작업을 진행했던 오디오 파일이 4분 2초짜리 음악 파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총 242초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242 곱하기 22,050을 하면은 거의 근상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데이터와 샘플링 레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입력하는 건 X축에 지금 어떤 문구를 쓰는지 작성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 이제 시간 동안 파일의 파형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들, 영어로는 피처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실습 전에 어떤 피처들이 있고, 각 피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피처는 MFCC입니다. MFCC는 Mel Frequency Capsule Coefficient의 약어입니다. MFCC는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는데, 프레임 트랜스폼, 프리에 트랜스폼, 멜 스케일 필터링, 로그 적용, 캡스트럼 트랜스폼의 과정을 거쳐서 추출됩니다. 근데 결국 MFCC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 맞춰진 주파수를 분석하는 피처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맞춰졌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우리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파수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반영한 피처 벡터입니다. 그리고 STFT는 Shortest Time Fourier Transform의 약어로 이제 단어가 의미하는 것 그대로 짧은 시간 동안의 신호를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 주파수를 추출하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오버랩을 이용해 잘 이어붙여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는 오디오 데이터의 주파수 정보를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그리고 템포는 음악 신호에서 리듬과 템포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템포는 음악의 속도와 리듬 패턴을 나타내며 음악의 분위기와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이브로사.피처.템포는
템포를 이용해 템포를 추출하면 장점은 이제 자동으로 템포를 추출해주고 추출한 템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PM, 이제 분당 박자수와 비트 타이밍 같은 정보를 알수 있는 피처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했던 MFCC, STFT, 템포를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해 시각화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차이가 있었던 242 곱하기 22,050을 하면은 533만 6,100으로 이제 오차가 약2,000 정도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차가 나는 것은 오디오 파일이 정확히 4분 2초가 아니라 4분 2초 아래, 이제 소수점 아래 단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numpy가 필요해서 numpy도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피처에 대한 설명을 했었지만 설명은 이제 매우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코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STFT 같은 경우 live.rosa.stft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주었던 y를 넣기만 하면은 STFT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려면 live.rosa.display 스펙쇼로 볼수 있습니다. 라이브로사.amplitude2db 이걸 써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이제 y를 구했던 거는 그 소리의 진폭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데시벨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동일한 샘플링 레이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시간대별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이제 그 주파수 부분에 소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주파수에 비해서 소리가 그 주파수대에 소리가 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MFCC를 보면은 라이브로사 피처 MFCC는 이제 Y 값과 샘플링 레이트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은 라이브로사 디스플레이 스펙쇼 라이브로사 MFCC X축은 시간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출력해 보면은 이제 위에 부분은 매우 희미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들을 수 있는 아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좀더 진한 색깔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게 사운드 파일이 조금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너무 조금 촘촘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이제 시간을 쪼개서 짧은 시간에 대해 측정을 하면은 이런 촘촘한 것들이 좀더 옆으로 가로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템포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출력을 할 텐데, 이제 템포도 매우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로사를 이용하면 템포는 라이브 로사 닷 비트 트랙 여기도 동일하게 인풋으로 데이터 값과 샘플링 레이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를 이제 시간대별로 길게 볼수 있게 템포그램으로 변환해 줄 예정입니다. 템포그램 라이브로사닷 피트
저 dot 템 프로그램 y는 그리고 라이브로사닷 디스플레이 스펙쇼 프로그램 s축에는 시간을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를 입력해 줍니다. 이걸 출력해 보면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브로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을 시각화하고 이 시각화한 것과 이제 특성 벡터들을 바탕으로 분석 그리고 이제 오디오 파일 검색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로사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간단한 기능들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라이브로사를 좀 더 잘 활용한다면 좀 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